수급자원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예상대로 양시장에 충격이 있긴 했었는데요. 현재는 충격을 다 흡수하고 많이 양봉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현재 보시면 거의 약보합권 정도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을 주목해 보시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매수세로 바뀐 점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매도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구간인데 오늘의 수급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청환 부장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점차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징들 짚어주세요. 네, 뭐 저는 이제 미중 시간 뭐 급락 마감을 했는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한 이유라고 좀 뭐 분석을 하고 있지만은 뭐 CPI 쇼크 이후에 급락과 급등 마감을 한 거를 일부 되돌린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전에 이제 지수와 크게 차이는 없다. 그 오른 것만큼 빠진 정도로 보시고 아무튼 뭐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 시가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2,000원대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장중 그 외국인 순 매수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는 산대 매수로 전환됐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한 118억 정도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고 기관들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는데 선물 쪽에서 매도해서 매도로 또 매수로 전환이 또 됐고요. 그 수급의 지금 특징이 좀 있고 오늘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 에코프로 BM, 뭐 삼성 SDI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뭐 SK 하이닉스, LNF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매수가 좀 집중되는 게 아마 이번 달 안에 증안펀드가 이제 그 재가동이 되고 또 채권펀드도 추가 조달 검토하다 보고 또 이제 공매도 금지 검토도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시장 하방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지지하는 지수를 지지하는 요인이 되고 증안펀드가 시작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떻게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 네 개 종목 쪽에 좀 다소 수급이 상당히 쏠려 있고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지난달 말부터 매수 비중이 거의 90%에 달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쪽은 지금 장중 조정 시마다 계속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수 낙폭을 계속 꾸준하게 축소하고 있고 지금 거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증시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보시면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벌써 보시면 외국인 10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오늘은 상위권의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주들 신한지주와 KB금융, HMM까지 현재 매수세 들어오는데 HMM도 무려 8거래일째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주말 중에 좀 불편을 겪으셨죠.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게 되면서 카카오 쪽에서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확실히 매도 규모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들 모두 영향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중동 쪽 기대감이 조금 꺾였는데 빈살만의 방안이 무산되면서 이런 부분들 영향을 흡수하고 있고 네이버까지 현재 팔자 기조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삼성 SDS 가장 많이 매수하고요. 포스코 케미컬, SKC, LG 디스플레이, 하나 솔루션까지 현재는 매수세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대형주들 위주 그리고 카카오가 함께 랭크가 되고요. 현대차, 현대건설 함께 팔자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 여기 코스피 종목들 가운데 두 종목 꼽아주세요. 거의 매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삼성 SDI 한번 꼽아보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칩 메이커 업체들 감산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장중 시장 뭐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올라오고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그 에너지 매출 부분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예전에 뭐 디스플레이 없었죠. 이게 이제 그 에너지 부분, 그 배터리 부분 매출 비중이 84%까지 올라왔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 또 3분기 실적도 코실적이 좀 일단 기대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은 보면은 이제 반도체 팀메이커 업체들도 바닥치고 올라오지만은 2차 전지 쪽에 그리고 배터리 쪽에 3분기 실적과 그리고 4분기까지도 실적 기대감이 있는 쪽의 종목들이 좀 더 그 외국인들이 쓰고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삼성 SDI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상당히 계속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하는 쪽으로 두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 괜찮아 보입니다. 위너 종목 한 가지 꼽아주시죠. 그리고 뭐 얘기를 덜한 삼성 SDI랑 뽑아보겠고요. 수급 자체는 삼성전자 더 세지만 SDI를 일단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3분기 호실적 일단 기대가 되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컨센서스 3회로 출발을 잘 했고 동사도 이제 배터리 부분 특히 원통형 배터리를 한 배터리 업체들이 실적이 좋거든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좀 주가 따라가는 이유는 결정적인 게 이 그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의 판매가 잘 되는 기업들이 이제 그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쪽이 강한 것이고 아마 시장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거로 현재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전기 재료 쪽은 가전 수요 약화로 인해서 다소 부진하겠지만 자동차 전기 쪽의 수익이 확실히 좋을 거고 동사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그 중소형 배터리 쪽도 실적 상당히 좋은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 차용 쪽으로 비중을 높이면서 전동 공구용 쪽 그 중소형 원통형 배터리는 계속 휴태지가 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았고 동사의 주요 고객인 BMW나 아우디 쪽에 고급 전기차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실적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가 현재 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그 대안이 충분히 그 삼성 SDI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적을 만들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실적을 만들고 있으니까 배터리 셀 쪽에서는 삼성 SDI를 개인적으로 탑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주시면서 오늘의 위너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집중돼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심텍과 CIS까지 현재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SBB테크가 가장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상장한 종목이고 상한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1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카카오그룹주들 여전히 여기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네이처셀과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팔자 기조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도 2차전지 쪽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있고요. MI텍, 파세코, 태광까지 있는데 최근에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절적 영향까지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말씀드린 SBB테크를 포함해서 BH, 에플론, KINX, HPSP까지 현재 팔자 기조로 집계되는데요. 부장님, 코스닥에서는 어떤 두 종목 볼까요?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뽑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두 종목의 수급이 워낙 쏠리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그렇고 LNF도 특징적인 거는 오늘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 양재 기업들의 ASP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또한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고요. 에코프로비엠 이제 3분기 호실적 기대가 되면서 오늘도 여전히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는 점 그리고 LNF 같은 경우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도요타와 배터리 납품 MOU 기대감과 혼다 같은 경우도 동사가 고객사로 지금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체인 업체들의 오늘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고 그쪽의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의 LNF도 실적이 좋은데 오늘 그 2차 전지 소재 쪽에 주가 강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일 수도 있지만은 테슬라가 독일의 자체 배터리 공장 가동이 연계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이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또 이제 ACC라고 해서 이제 그 프랑스 그 토탈 배터리 자회사에 들어간 시프트랑 그 사프트라 그리고 이제 벤츠랑 스텔란티스 같이 연합한 ACC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국내 기업들 미팅을 이제 한 3박 4일간 한 10군데 이상 했다 그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 뭐 포스코케미카, 에코프로비엠, LG 화학들 만나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서 대체할 기업들을 찾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오늘 2차 전지 소재 쪽에 상당히 강하고 거기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제외할 수가 없죠. 가장 돋보이는 기업들인데 이 두 종목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 어떤 걸로 볼까요?
네, 오늘 시가총액 1위 탈환한 에코프로 BM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포스코케미카, 에코프로 BM, LNF, 이 양극재 3대 장들이 지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우려했던 거는 그 니켈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평균 단가 ASP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예상외로 상당히 ASP 견조하다는 것들이 수출 통계로 확인이 되면서 3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양극재의 수직 계열을 유일하게 만든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이 확실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분명히 있고, 또 이제 뭐 양극재 기업들은 특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IRA에 대한 수혜도 역시나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에코프로 BM 쪽의 수급 쏠림은 오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안펀드 가동이 되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종목 그 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코스닥의 최상인 그 시가총액 1위 종목 에코프로 BM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지금 상당히 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포함해서 좋은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은 모두 2차전지 관련 섹터입니다.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